괜찮아 바쁘게 지낼 수 있어 밤이 오면 다시 길을 잃어 울고 울자 새벽이 되잖아 모두 사라졌어 My whole love sweet dreams wow, 어떡해 처음이에요. 2년 조금 넘었죠? 작년에 버스킹 형태로 한번 공연을 했는데 그때 말고는 제가 2년 만에 다시 공연장에 섰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니까 말 이상하게 하고 노래 조금 틀려도 노래 틀린 거 있으면 영상 삭제 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한테 이제 막 뭐 DM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의 그 안부를 가끔씩 전하기는 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앨범 안 내냐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2년 동안 일단 쉬었어요. 많이 쉬고 제가 한번 아팠어요. 좀 아팠어요. 이거 한번 몸에 이제 면역력이 확 무너지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막 귀 살짝 스치면 귀 염증나고 손가락 까스리게 뜯으면 손 이만하게 붓고 약간 몸의 염증 지수라는 게 막 높아지면서 되게 한 1년 정도를 계속 잠병치레를 하면서 지냈고 이제야 조금
건강해져서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쪘고 살 조금 빼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싫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지금 오늘까지 취소가 안 되고 잘 공연을 시작하게 됐지만 또 다음 주 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깐 공연을 못 하더라도 뭐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볼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링을 친구들이랑 내기를 해서 쳤는데 30점이 나온 거예요. 볼링을 어떻게 치면 30점이 나오나 했는데 제가 3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볼링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제가 글씨가 진짜 안 예뻐요. 제가 저한테 사인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씨가 진짜 안 예쁘고 사인도 못해요. 그래서 손이 그냥 똥손이에요. 그래서 악필 교정을 시작했어요. 악필 교정 책을 사서 악필 교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지니 뮤직 매거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악필 교정 한 후에 사인이거든요. 좀 괜찮아졌죠? 괜찮아졌지? 봤어? 뭐 봤어? 이번 기회, 약간 어떻게 보면 기회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자기 개발도 많이 하시고 노래도 집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공연도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다음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곡은 은주가 작사 작곡을 한 은주 아 작사 작곡을 한 은주 아 너 소개를 안 했는데 내가 네, 친구는 남궁은주라는 저랑 옛날 이제 팀을 하자 말자 하다가 말이 많았어요 결국 하지는 못했고 네. 이제 제 공연에 늘 피아노 세션으로 와주면 고마운 친구고 제 노래를 두 개나 작사 작곡을 해줬고 약간 우리가 감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갑이니까 우린 동갑 친구니까 이거 박수치니까 그래서 은주가 작곡 작사한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21살 때 녹음을 했던 곡인데 제가 최근에 21살이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감성도 되게 많이 바뀌고 되게 옛날에 비해서 옛날 공연하던 거 비해서 되게 많이 다운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바뀐 목소리를 잘 신경 써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옛날에 앳된 목소리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약간 떠나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며
감성의 차이를 좀 느껴지셨나요? 옛날 그 버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차이가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연 때마다 빼놓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꿈이 이제 뭐 가수가 된다 이것도 꿈이었지만 누군가한테 내가 위로가 되는 그래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2018년에 공연할 때 이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사실 그때는 이 가사가 뭐 뭔지도 잘 모르고 응 나가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불렀는데 그 앞에 계신 어떤 분께서 이 노래를 듣고 막 우시더라고요.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떠나간 뭐 반려견이나 떠나간 사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노래인데 앞에서 막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 곡은 내가 공연 때마다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르게 되었어요.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또 코로나 막 해가지고 집에만 있을 때 한참 집에만 있을 때 집에서 정주행을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주행을 한 10번째 하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약간 가을 겨울 감성에 딱 맞는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드라마를 몇 회 막 한여름에 주저앉고 강태 울고 막 이런 것도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아요. 너무 좋아해서 친구한테 야 연애의 발견 부어봤냐? 야 거기 한여름 개 울어 개 좋아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이 드라마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게요? 어? 너무 놀라요?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원래 들어가 있는 노래가 제일 유명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묘해 너와랑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두 곡이 제일 유명한데 제가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진짜 좋아하고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어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 그리고 막 들으면 약간 노래 들으면 막 그때 막 날씨 막 온도 냄새 막 이런 거 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막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되게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노래라서 골라봤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진짜 이번 주말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몰아서 보세요. 그 16회인가 이러거든요. KBS에서 그거 제발 꼭 보세요. 진짜 꼭 보고 이걸 다시 들어주시면 더 좋아. 네.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행설수설하는 거 맞죠?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이별을 하고
있거든요. 오, 디즈니만으로도. 디즈니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그때 제가 아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프고 나서 약간 이제 몸이 괜찮아지려고 할 때 작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국이 되기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근데 와, 그때 되게 망치로 머리를 되게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되게 막 말 많고 막 잘 서둘러다니게 생겨도 제가 되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 밖에 멀리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KTX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타보고, 여행도 도쿄 갔다 오면은 다음날 그 똑같은 데 또 가서 똑같은 숙소를 또 잡아요. 약간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때 항상 아프고 맨날 집에 있고 막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에 딱 갔는데, 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다 잘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나만, 제 집 광진구거든요. 광진구 이상으로 벗어나지를 제가 않고 있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을 멀리 가봐야 잠실, 해화, 학교, 홍대 막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진짜 나는 진짜 우물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함께 머리랑 한대 맞은 느낌 딱 들고, 그때 이후로 혼자 KTX 타고 대전도 가보고, 친구 보러 대전도 가고, 혼자 부산도 가보고, 되게 새로운 도전을 막 하게 됐어요. 가보지 못한 곳을 가서 경험을 한다는 게 되게 멋진 일이고, 누군가는 또 못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걸 알게 되어서, 지금은 또 이렇게 돼서 비행기도 못 타고 여행도 못 다니고 좀 이런 데 오는 것도 조금 막 좀 그렇잖아요. 눈치 보이고 멀리 간다 그러면 아, 너 그럼 왜 나? 이러면서 또 신촌에서 공연한다 했더니 엄마 아빠가 어머 신촌 위험한 데 아니냐면서 저희 오빠 학교 이쪽이거든요. 근데 오빠가 어제 학교가 폐쇄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집에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촌을 왔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걱정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다니면 위험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지키면서 다니면 좋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고르게 된 노래가 알라딘 OST인 A Whole New World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자스민을 양탄자에 태워서 왕자가 함께 온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원래는 듀엣곡인데 제가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조금 은주랑 같이 합을 맞춰보면서 합주를 해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고, 이 노래를 부르면 저는 되게 벅찬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래 듣고 기분 좋아지면 좋겠고, 아, 제가 사실 올해 미국 막 싱가포르 유럽 이런 데 가려고, 디즈니랜드 때문에 가려고 제가 비행기표 막 숙소표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학교도 휴학하고 여행을 1년 동안 계획을 쫙 짜놨는데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갔겠잖아요 저. 아무튼 저 여행 가고 싶다는 마음, 외국 가고 싶다는 마음,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어, 훌륭 월드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노래하는 사람은 남세라입니다.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이게 2층에 방송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래 듣고 싶으면 언플러그 들어오세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좀 덥네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뭐요? 힘들죠. 땀 보일까 봐 약간 불안한. 이번 곡은 제가 지금이 아니면 절대 불러보지 못할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11월 21일이랍니다 이제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나? 일주일 뒤면은 우리가 모두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 솔직히 이쯤 되면 올 한 해 리셋 해주라. 인정? 인정하시죠? 올 한 해 진짜 리셋 해야 돼요. 올해 뭘 못했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집에 한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약간 리셋 해가지고 다시 24살 돌아오고 싶은데, 아무튼 나는 이제 25살이 되잖아. 은주도 25살이 되고, 은주는 생일도 빨라가지고 금방 이제 만 24살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 24 맞지? 와 진짜 우리 21살 때 만나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만 24살 되지? 근데 제가 그래서 아 뭘 준비할까, 노래를 뭘 준비할까 하다가 예쁜 날 25살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 이제 25살 할 거니까, 25살 될 거니까 예쁜 날 25살 하려다가 인정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25살이 오다니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고 아파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 23살이더라고요 만 23. 그래서 23을 골랐어요. 23을 골랐어요. 지금 문득 걸쳐있어요. 한 달 남았으니까 남았어요. 오늘 아니면 솔직히 부를 수 없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지금 크리스마스보다 나는 23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공연을 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캐롤은 준비 안 했고 제가 23을 준비했는데, 진짜 내 25살 안 올 줄 알았어요. 25살 곧 만 24살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오더라. 그래서 지금 특권이니까 23.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볼게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곡이어서 우리 진짜 잘해야 돼. 파이팅. 진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아 그리고 은주가 살짝 지나갈 거예요. 은주 마이크 있잖아요 지금. 살짝 갈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은주가 어디서 지나가는지. 땀채니 뛰는 슬슬게 기계스텐 목에 맞춰봐요. 땀채니 뒤틀리지 말기 because 넘없이 예민해요. 맞춰봐. 한떨기 23쯤 아가씨 태가 나네. 착해도 적당히 믿어줘요. 얄미운 23 아직 한참 남았다 예. 덜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요. 아니야 사실이 지금이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사실은 내려치고 싶어요. 아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아니 돈이나 많이 벌래. 어느 쪽이 얼굴만 보면 몰라서 망가다니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어. 여우인 척 하는 고민 척 하는 여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이 모든 한 쪽을 몰라 새 강경원에 비춰지는 건 뭐 익숙하거든. 겁나는 게 없어 엉망으로 굳고 사람들은 내게 매일 친절해요. 인사하는 저 여자 모퉁이를 돌고도 아직 웃고 있을까 늘 불안해요. 난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요. 아냐 정했어요. 난 죽은 듯이 살래요. 아니야 다 뒤집어볼래.
어느 쪽에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손바닥에 걱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어 여인 척 하는 고민 척 하는 여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에게 모든 한쪽을 몰라 새 강경한에 비춰지는 건 뭐 이제 익숙하거든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아주 살짝만 날 믿게 해볼게요 나 당신 맘에 들고 싶어요 저기 머리 꼭대기 위에서 너라도 돼요 어느 쪽에게 얼굴만 보면 몰라 손방과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사실은 나도 몰라 처음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어 여인 척 하는 고민 척 하는 여 아니면 아예 다른 거 어느 쪽에게 모든 한쪽을 골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그래서 너무 웃겨서 나 중간에 웃었어. 아, 그만 웃어야 돼. 여러분 방금 들으신 노래는 언플러그드에서 남세라가 라이브로 부르고 있던 노래입니다. 다음 곡은 23의 연장으로 이제 제가 25이 되지만 저는 사실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 진짜 고등학교 때 맨날 급식 먹으러 다니고 맨날 복도 뛰어다니고 막 이랬는데 눈떠고 보니까 25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진짜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은주는 그걸 조금 빨리 깨달아서 어른이 되는 일을 몇 살 때 작곡한 거야? 이거는 제가 갓 스무 살이 됐을 때 갓 스무 살 돼서 진짜 교통카드 어른이 못 찍으라고 막 띡띡에서 띡으로 바뀌고 그때 은주가 쓴 곡인데 모두가 제가 이 노래를 들으신 한 40대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노래 가사가 너무 공감됐다는 거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어? 어 미안 맞다 그분이 자기는 40살이 넘었는데도 어른이 된 게 실감이 안 난대요. 막 사람들 막 당신은 어른이니까 막 책임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가 되게 내가 왜 책임져야지 내가 어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에 내팽겨쳤다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할까?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학교를 복학했다고 말했잖아요. 지가 왜 휴학을 했냐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했지만 저는 졸업을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졸업을 하면 나는 뭘 하지? 이러면서 아 진짜 사회에 진짜 탁 내팽겨치겠구나 생각을 한 순간 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년도 안 남았어요. 저 내년 테스모스 졸업 예정이거든요. 까딱하면은 한 번 더 휴학할 수 있는데 지금 나 너무 졸업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고르게 됐고 노래 제목은 어른이 되는 일이에요. 아시죠? 어른이 되는 일. 모든 분들이 본인이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상처받은 일들 있으면 위로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는 곡입니다. 이 곡도 은주가 작사 작곡한 그리고 연주까지 편곡까지 한 곡. 와 오늘 잘했다. 오늘 작곡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노래를 얼마만이지? 작년 OST 앨범 이후로 낸 싱글 앨범인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나요? 1년 반 만에 나온 제 노래고 저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작사 작곡해주신 노래고 완전 저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여태 앨범을 많이 내진 않았지만 몇 개씩 내면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앨범 자켓부터 음원 믹싱 마스터링 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 노래가 나온 날부터 발매가 되기 날까지 하나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신경을 쓰면서 제 약간 손길이 많이 간
완전 애착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태 낸 앨범 중에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앨범이고, 또 옛날에는 조금 가볍고 귀엽고 이런 노래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딥한 발라드를 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좀 잘 어울리나요? 제가? 괜찮아요? 이런 거 완전 처음 해봐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태 내는 노래들이랑 느낌이 달라서 안 좋아해 주시면 어쩌지? 했는데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되게 여성분이 한 명도 안 계셔가지고 요즘 한 분이랑 은주 정도 여성분이 계시는데, 아 제가 친구들 다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끄럽다고. 친구들도 오라 그럴걸. 저 여대 다니니까 여자애들 많은데 좀 오라 그럴걸. 좀 다 남성분들밖에 없어서. 아무튼 되게 남 연애하는 것도 보고, 뭐 내가 연애할 수도 있지만, 아 진짜 그런 놈이 진짜 뭐가 좋다고 그런 애를 자꾸 만나? 왜 그런 애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아 헤어져 막 이런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놈 그런 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사가 너무 와닿고, 실제로 제 친구들한테 이 노래 들려줬더니 진짜 누가 내 얘기를 갖다 썼냐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감이 되게 많이 가는 노래고, 제목 자체가 이제 너무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너, 나, 우리 모두한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라이브 처음이에요. 그리고 노래 솔직히 높죠? 솔직히 높죠? 노래 듣잖아요. 되게 힘든 노래인데 제가 정말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럼 다시 할게요. 제가 그냥 실수를 하면은 영상 다시 오세요! 하고 다시 시작할 테니까 화이팅! 됐습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낸 노래니까 스트리밍 많이 부탁드려요. 됐죠? 와 진짜 떨린다. 이거는 라이브를 내가 하게 된다니. 라이브 안 하게 될 줄 알고 한 노래였는데 라이브를 하게 돼버렸네. 또다시 주르륵 그렇게 주르륵 삼켜낸 말들이 두 눈에 맺혀 변한 건 누굴까. 모든 말이 가시 같아서 다시 주르륵
야외에서 찍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몸이 진짜 이렇게 막 사신문으로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요. 노래 부르다가 막 중간에 코 뚝뚝 나오고 막 중간에 코 막 치우고 아무튼 되게 고생하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저거 찍은 지 지금 한 3주 돼가는데 저 때 그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어요.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저 코로나는 아니고 전날 막 바람을 엄청 많이 맞으니까 목이 막 붓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한 3주 때 계속 약간 깍깍하면 갈만한. 제가 오늘 공연이 끝나고 약간 긴장이 풀리면 내일 갑자기 인스타에 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막 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 비타민 2개, 홍삼 하나, 막 유산균 하나,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막 챙겨 먹는 편이에요. 요즘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근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환절기니까 막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아침도 좀 춥죠. 아침 춥고 점심 춥고 저녁 춥고 막 이러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 패딩 꼭 챙겨 입으시고 못 뿌리다가 떨어진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저 완전 요즘에 완전 꽁꽁 싸매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예쁜 옷 입으니까 되게 오늘 되게 신났어요.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하니까. 네, 마지막 곡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1시간 셋인데 1시간 못 채울 줄 알았고 아예 못 채울 줄 알았어요. 40분? 하여튼 제가 역시나 TMT, 투머치 토커였죠?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지쳐 보이시는데 마지막 곡이니까 마지막 곡에 웃어주세요. 네. 웃어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 수록되었던 곡이고요. 제가 작년 이제 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저희 학교는 이제 3학년이 마지막 공연이에요. 1년에 두 번씩 공연하는데 3학년이 대학생활의 마지막 공연인데 제가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대사, 그 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동기들이 울더라고요. 동기들이 막 울었어요. 이거 제 같이 그냥 무대하는 동기들이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되게 드라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막 마음이 되게 저려오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제가 가사가 너무 좋고 드라마 대사도 너무 좋아서 제가 대사를 좀 가져왔어요. 명대사. 그리고 김혜자님이 수상소감으로 하신 그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라는 대사였는데요.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리고 이 가사도 사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가사 중에도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어서 제가 이걸 마지막 곡으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죽을 때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멘트 생각해봤더니 제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조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채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 노래 가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이 노래는 진짜 가사 잘 들어주시고 좀 입해서 차분하게 잘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고 눈이 부시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혹시나 저는 진짜 혹시나 인골이 정말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인콜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약간 머리에서 잊어버렸나봐요. 그래서 좀 준비를 제가 이거는 가사지도 못 뽑아오고 가사가 굉장히 헷갈리는 노래지만 저는 가사지를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무슨 노래냐면 제가 새로운 노래 준비할 수는 없었고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해피 띵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에 그때 이제 뭐 술을 한 살, 22살 말했으니까 엄청 풋풋하고 막 귀여웠는데 그 모습이 약간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해피 띵즈 그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박제가 되어 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첫 공연 때 해피 띵즈 불렀던 거가 조회수가 은근 있을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제 해피띵즈를 그걸로 알아요. 아, 그 핑크 가디건 해피띵즈 이러면서 알아요. 제가 그때 불렀던 그 감성을 사실 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땀이 됐으니까 그래도 한번 신나게 불러볼게요. 제가 원래는 셋리스트에 넣으려고도 했었어요. 해피띵즈.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거 너무 투머치인가? 잠시만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되게 건강하던 친구인데 약간 사고가 조금 있어서 지금은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그 놀리는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진짜로 야 우리 병원 사람들 네 해피띵스 보면서 힐링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내 걸 보고 힐링을 해 막 그 핑크 돼지처럼 나오고 막 이랬는데 진짜 그 병원 모르는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막 해피띵스 부르네라고 같이 막 봤나봐요. 그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누구한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대신 가사가 제가 많이 절어도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여기